10번 내용 뭐 봐서 알겠지만은 그 이제 어법 위주로 너네들하고 보게 될 텐데 일단 내용적인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계를 넘어서라가 아니라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 뭐 그런 내용이었을 거야. 기억나요? 자, 이렇게 두고 갈게요. I'm sure 끊어줄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대시 생략이 돼 있어요. 네,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온다는 접속사죠. 그래서 나는 that 이하를 확신해. 네가 have heard 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뭐뭐와 같은 할 때는요 like 이걸 쓰는 거야. 이때 like는 전치사가 되는 거고 이때 unlike는요 서술적 용법 보통 이제 이형식에서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보호로 많이 쓰여요. 형용사면서 보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과 같은 unlike 아니에요. You can do anything.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You want.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적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만약에 네가 단지 퍼지스트 하게 되면은 지속하다, 계속하다, 노력하다라는 표현인데 노력한다면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지속하다, 노력하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건 뭐냐면요. long and half enough가 되는 건데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때는요. enough가 뒤에서 꾸며져요.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가 이제 부사가 돼서 뒤에서 꾸며집니다. 수치수식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and 그리고 hard 열심히 충분히 노력한다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와 같은 말들을 너는 들어본 적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됐습니까? 됐죠? perhaps 아마도 여러분들은 심지어 자 made 만들었을 거야. this assertion 자 assertion 하게 되면은 이게 assert가 주장하다라는 표현이거든. 약간 공격적으로 주장하다라는 표현인데 주장이라고 외우면 돼. 비슷한 주장을 너는 아마 해봤을 거야. 됐죠? 뭐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네요. 뭐뭐 하기 위해. 누군가를 역시 오형식 동사니까는 누군가를 투부정사 형태로 나와야겠지. 목적 보호 자리로 그 더 열심히 하도록 더 열심히 시도하도록 누군가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슷한 주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말들은 like 뭐뭐와 같은 말들이 되겠지. 또 unlike 안 되겠죠. 뭐뭐와 같은 말들은 이것과 같은 말들은 자 이러한 것 같은 말들은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이크부터 가로 열고요. DJ에서 가로 닫으세요. 이것과 같은 말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뭐처럼 들리는데 말들은이니까는 S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이놈이 동사가 되는 거야. 사운드가 동사가 돼요. 그래서 들릴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어떻게 들리고 있어? 좋게 들릴 거지. 좋게 들리겠지. 그럼 뭘 써야 돼? well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사운드는요 무조건 뒤에 뭐가 온다? 부사처럼 해석을 하더라도 형용사로 온다 그랬지. 그래서 굿이 돼야 돼요. 웰은요 부사고요. 굿은 형용사잖아요. 좋게 들릴 수 있어. 하지만 확실히 그냥 이렇게 되었죠. surely 확실히 surely they 그들은 cannot be true 진실이 아닙니다. 있죠? 우리들 자 of us 밑줄 거 of us 우리들 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셀 수 있는 거니까는 few로 가야 되는 거고 해석할 때는 이 few 안에는 not이 숨어 있는 거라 그랬지. 어디에서 부정할 거야? can에서 부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들 중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거의 없어요. 우리들 중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become에서 끊어주자. 전문적인 운동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영화 배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위부터 가로 열고요. Would like to be. Would like는요. want랑 같은 거에서 투부정사 형태로 뒤에 오죠. 목적어가.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럼 비동사 뒤에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스타와 위 사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에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지금처럼 목적격처럼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들 중 그 전문적인 운동선수나 엔터테이너나 무비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5번 문장 갈게요. environmental 환경적이고 physical 신체적 물리적 and 그리고 psychological 심리적인 그 요인들이 limit 제한하는 거야. 제한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한합니다. 누구를?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엔드세머 치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네로우 좁히다라는 표현이에요. 좁히다. 네로우 좁히다. 네로우스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역시 리미트의 1번 치고요. 엔드세머 네로우의 2번. 이러한 상황들의 어떤 범위들을 좁혀주기고 우리의 잠재력들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위부터 가로 열고요. With our lives까지 가로 닫고요. 위에 주어 표시 우리는 can do 할 수 있다 뭣뭣을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들어갔는데 목적어가 지금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지금 또 생략이 돼 있는 거네요. 이 목적어 이렇게 여기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좁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할 수 있는 것들을 좁힙니다. 다시 5분 문장 해석할게. 환경적이고 신체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줄이고 그리고 좁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것들의 범위를 좁혀줍니다. 자 그럼 지금 봐봐. 5번에는요 역시 뭐야? 우리를 제한할 수 있는 뭐가 나온 거야? 문제점이 나왔지? 문제점이 나온 거야. 문제점. 그럼 이 문제점이 나왔으니까는 6번, 7번, 8번에서는 뭐 해결책이 나온다든지 원인 분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 trying harder를 쓸 거냐, try harder를 쓸 거냐인데 cannot substitute의 동사 표시해봐. 일단 substitute는요, 뭐뭐를 대체하다라는 동사죠. 그쵸? 그러면 지금 동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ing, 동명사 주어가 돼야겠지. trying harder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끊어주세요. 뭐를 대체할 수 없어? 재능을 대체할 수 없고 장비를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방법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지만 this 이것은 should not lead to 이끌어져서는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끌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초래하다라고 해야죠. lead to 밑줄과 초래하다. despair 하면요 절망이죠. 절망. 절망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하게 나왔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라는 것은 어떤 장비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방법들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절망으로 이끌어져서는 안 돼. 또는 절망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오히려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 별표 치세요. 이게 주제문이 되겠다. 뒤에다 적을게요. TS. 주제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should attempt, 시도해야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을이니까는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고요. attempt, 시도하다 할 때 아직 있지 않은 행동이니까 투부정사 쓴 거예요. 우리는 되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끊어주세요. 최고가 되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위부터 가로 열고요. can be에서 가로 닫자.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 이렇게 되겠지. 역시 비동사 뒤에 끝났고 보호 자리가 없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라 보호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라고. 마치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닌데 여기서만 자주 나오고 있어요. within our limitation. 여기에 네모 찍고 별표. 빈칸추로. 요 놈이 빈칸으로 나오면 좀 할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어야 돼. 오히려 태국이 돼야 돼.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 알겠어? 어디 안에서? 우리의 한계 안에서. We try to. 끊어주세요. 우리는 노력합니다. find에서 끊어주자.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니체를. 자, 니체에 빨리 별표 치세요. 요거 이제 서술형 문장으로다가 이 단어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니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적재적소란 표현이야. 네가 가야 할 곳에 네가 딱 있는 거야. 이게 적재적소야.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우리가 도착했을 때쯤 이렇게 하면 되겠죠? Employment age 취업의 나이에 도착했을 때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취업할 나이가 됐을 때 There is slay aslay는 나왔네. A range of jobs가 나왔죠? 됐어? A range of jobs니까는 잡에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지 그럼 뭐 써야 돼? 그럼 틀렸어. 틀렸어. 한정된 범위의 직업인데 여기에서는 is를 썼어요. 나도 왜 is 썼는지 몰라. 직업의 range가 주어가 된 것 같아. job이 주어가 된 게 아니라. 알겠지? of job은요. 앞에 있는 range를 꾸며주는 표시하시고요. range의 주어 표시해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직업에 한정된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위부터 가로 열고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가로 닫고 어떻게 수행해? 효과적인 수행해? 효과적으로 수행해? 효과적으로지? 그치? 그럼 부사가 되겠네요.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다 적고요.
20번에다가 적자. 자신의 한계 내에서 최고가 되도록 시도해야 된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문법으로 보고 있지만 문법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다른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1번 문장에서는요, long hard enough 밑줄 주세요. long hard enough 1번 문장에서 형광펜으로다가 long hard enough. 두 번째 문장에서 motivated는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이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형태로 나온다. 세 번째, 사운드는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뭐가 한다?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사운드 굿. 4번 문장에서 feel 밑줄 주세요. feel. 5번 문장에서는요, 뭐 크게 없어요. and, narrow 밑줄 주세요. and, narrow. and, narrow. and도 같이 묶어주세요. 병렬 구조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늘 나오는 거니까 내기 좋아요. 자, 6번 문장에서요, trying 밑줄 주세요. trying.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ing가 온 거 확인했을 때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억해 두고, 7번 문장에서는 뭐 딱히 내기할 건 없지만 지금 within our limitation 주제문에 들어가 있고 빈칸 추론으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됐지? 자, 8번 문장에서는요, 어디? effectively, 그렇지. 또는 there is, 요 두 가지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빈칸, 자, 그리고 또 7번 문장은요, 어떻게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끼워넣기, 7번 문장 끼워넣기.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7, 8번 묶어주고, 5, 6번 묶어주고, 3, 4번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뭐도 나올 수 있어. 순서 맞추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 정도 하면은 뭐 다른 문제 나오면 그 이상이 나오겠죠. 자,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잠깐만. 자, think, thinking 쓸 거야. 또 역시 동사를 쓸 거냐 주어를 쓸 거냐인데, 그럼 빨리 뒤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있어 없어? 없지. 생각해봐. 그러면 그 명령문의 구조로 봐야겠네요. 생각해봐. think of. 뷔페 테이블을 봐봐. 아, 뷔페 테이블을 봐보세요. At the party, at the party. 파리에서 뷔페 테이블 한번 생각해봐. 됐지? 5호에 동그라미 치세요. 또는 이거야. 명령문 다음에 5호는 선생님이 그렇지 않으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이, 맞아. 근데 지금은 뭐가 나오냐면 또 장소가 연결이 되고 있지. At the hotel을 생각해봐. 이렇게 해야 돼. 그치? You부터 가로 열고 비지트까지. 네가 방문했었던 호텔을 생각해봐. 네가 방문했었던 파티를 한번 생각해봐. 파티를. You, 너는 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저 see예요. 너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보게 됩니다. Platter after platter. 됐지? 자, after 다음에 지금 봐봐. A, after A, AA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열이 됐지. 그럼 뭐뭐마다 뭐뭐하면 발신을 걸어 표시해주세요.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해? 자, 가자. 플래터, 에프, 플래터. 플래터가 이제 접시니까 접시 다음에 접시. 그러면 여러 접시, 접시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접시마다보다는 여러 접시를 보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있죠? Of different food. 자, different는 다양한이라고 할게요. 다양한 음식의 접시들을 너는 보게 됩니다. You don't eat. 끊어주세요. 너는 먹지 않아요. 이러한 음식들인데, 지금 봐봐. 이러한 음식들 S, 셌어, 안 셌어? 셌지? 그러면 셀 수 있다는 얘기, 셀 수 없다는 얘기야. S가 붙었으면 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가 되겠죠. 많은 것들을, 이러한 음식들의 많은 것들을 먹지는 않습니다. At home, 집에서는. 그래서 이때 end는요, 그리고 말고요, 그래서, 그리고 말고 그래서를 해석해 주는 게 좋아. 학교에서는 잘 안 배우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될 때는 보통 이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봐. 그래서 너는 원합니다. 끊어주세요. 그럼 봐봐. want 다음에 뭐 써야 돼? to 부정 써야지. 그럼 to try 먹어보고 싶을 거야. 됐죠? eat을 쓸래? them을 쓸래? them. 왜 them이야? 음식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them을 써야겠죠. 음식들을 먹어보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trying 하는 것은 주어 자리니까요. trying 주어로 갈게요. 그들을 먹어보는 것은 all 모두 먹어보는 것은 might 아마도 의미할 겁니다. might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겠죠. 의미할 겁니다. 끊어주세요. eating 먹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more than 뭐뭐 이상 your 너의 보통의 식사를요. 보통의 식사 meal을 꾸며주니까 형용사 형태로 와야겠죠. 보통의 식사 사이즈 이상 먹게 될 겁니다. 그치? 뷔페 가면 많이 먹게 되지? 자, A, B, 러브틴요. 이용 가능하냐? 근데 이용 가능성이라고 줘서 이용 가능성. 다양한 형태의 음식의 이용 가능성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누가 주어니? 타입이 주어니? A, B, 러블이 주어니? availability가 주어가 되겠지. 그럼 단수니까는 is 가야겠죠. is 뭐뭡니다? one fact 하나의 요인입니다. 됐지? 하나의 요인입니다. 벌써 주제문 나온 것 같아 안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지? 동생이야? 엄마. 자, 한 가지. 자, in 동그라미 치고요. in 전치사니까는 ing 당연하죠. 이제 weight는요 몸무게 무게가 되겠네. 그러니까는 체중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요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몸무게 늘어나는 한 가지 요인이니까는 문제점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럼 5번에 문제점이라 적어. 이제 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문제점이 나오면은 바로 문제점인지를 가고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올 거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나 또는 원인 분석이 나오겠지. 자, 과학자들은 have seen 봤습니다. 이러한 행동을요 인스터디 연구에서 봤습니다. 누구와 함께 렛을 가지고 한 거야. 자, G 실험이 나오네. 그럼 봐봐. 실험의 시작이 됐으면 실험 결과에 집중하면 되겠지? 자, 그 G들은 주어 표시죠. 동사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아무도 안 나왔지? 그럼 관계 대명사인데 일단 꾸며줄 수 있는 렛 명사가 존재하니까는 was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as은 지우고 시작하자. 네. 그 어?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는 될 수가 없다고. 만약에 let이 없으면 what이 되는 건데 let이 있으니까 that이 된다고. 돼. 자, 지금 여기서 normally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보통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동사 꾸며주는데 보통 유지하는 maintain으로 가자. maintain 유지하는 s 붙이면 되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대시 꾸며주는 게 누구야? 네. G들이잖아, 그지? G들은요, 대도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요, maintain, 유지해줍니다. 아, 그 G들은 보통이니까 LY로 가야겠네. 보통, 유지해줍니다. 뭘 유지하고 있어? 꾸준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던 G들인데, when, 언제 유지하고 있었어? One type, 한 가지의 종류의 음식만 먹고 있을 때가 되겠지, 그지? 그럼 봐봐. 지금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생략이 된 거야. when 다음에요 뭐가 없고 이렇게 하면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된 거고 근데 보통 주어를 생략하지 않아.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지. 그럼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is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지. eating이 되겠지. 먹을 때 한 가지 형태의 음식만 먹을 때 여기서 가로닫자. 여기서 가로닫자. 레슨 꾸며주는 부분이 조금 이제 길게 나오는데 착시 현상인 거야. 가로 연결돼서 단어가 연결돼서 좀 길게 나왔지 생각보다 짧아요. 다시 읽을게. G들은 that 어떤 G들이냐면 보통 maintain 유지해주는 G들입니다. 꾸준한 몸무게를 한 가지 음식을 먹을 때는 보통의 몸무게를 유지해주는 그 G들은 eat 먹습니다. 아 역시 eat 먹습니다. eat으로 가야겠지. s 붙이면 안 되겠죠? eat 먹습니다. 거대한 양을 먹어요. and 세 번 쳐. 그리고 됩니다. 또 이제 엔드로 연결했으니까는 it become이 되겠죠. 됩니다. obese 끊어주세요. obese가 뭐야? 뚱뚱해지다. 이제 비만이 됩니다. 비만이 됩니다. 언제 비만이 되는 거야? 그들이 뭐 했을 때? 보여졌을 때가 되겠지, 그지? presented 보여졌을 때, 주어졌을 때 뭐가 보여졌어? a variety of 다양한 높은 칼로리의 음식들을 보여줬을 때 제시되어졌을 때 비만이 됩니다. 서치해지 예를 들면 초콜릿 바라든지 크래커라든지 그리고 포테이토 치과 같은 거를 보여줬을 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아까 그 두 번째,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서 when 다음에 우리 eating 썼지? 네. 왜 eating이라 그랬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된다 그랬지? 그럼 밑에서요, day, I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봐. 그 바로 밑에 있죠? day, I 가로 열고 가로 닫아도. when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 안 가능? 가능하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수동이니까는 ed를 쓴 거야. 아까는 능동이니까 ing 쓴 거고. 건우, 이해했지? 오케이. 7번 문장. 야, 그럼 봐봐. 지드라고 이제 하니까는 똑같은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났지. 한 가지 음식만 먹었던 애들은 보통의 저기 몸무게를 유지했는데,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먹였어. 뭐 초콜릿 바 같은 걸 많이 먹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이 쪘다는 얘기지. 우리 집 강아지는 사료만 먹는데도 살 찌던데. 일단 갈게요. 그 똑같은 것이 true,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봐. The same is true. 빨리 별표쳐. 앞으로도 얘네들이 종종 자주 보게 될 문장인데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마찬가지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편해졌어? 안 편해졌어? 편해졌지? 네. The same is true. 어떻게 해석하라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해 줘. 한 번이 가는 거야. 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먹어요. 뭐에 동그라미 쳐? 머치 쓸 거냐 베리 쓸 거냐는 빨리 ER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지금 뭐가 있으니까 머치로 가야겠죠? 머치 위에다 적어. 훨씬 많이가 아니라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 강조. 머치 스틸 이분 파라 누구나 다 알고 있어. 하지만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훨씬이야. 훨씬 더 많은 것을 먹습니다. 끊어주세요. Variety 많은 맛이 좋아 보이는 음식들이 음식들이 is a 음식들이 R을 쓸래 is 쓸래? 왜 아야? 그렇지. 이번에는 어 버라이어티 오브는 다양한이라는 형용사야. 얘가 주어가 되진 않고요. 음식이 주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요 이번에는 아 쓴 거예요. 아까랑 좀 약간 다르지. available 하면 이용 가능한 했죠. 이용 가능할 때 우리는 더 많이 먹습니다. 다양한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이용 가능할 때 우리 많이 먹어요. 됐습니까? 뭐뭐보다 지금 우리는 댄서야겠죠. 왜냐하면 앞에 비교급 있으니까. then ER이 있으니까는 당연히 then하고 연결이 되겠죠. when only one two type of food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형태의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이때는 뭘 쓸 거야? is 쓸래? 아 쓸래? is 쓸래? 아 쓸래? 아까 똑같잖아. of food 밑줄 그어봐. of food가 누구 꾸며줬어? 이번엔 type을 꾸며주고 있잖아. type이 주잖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때 이때는 아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겠지?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적을게요. 음식의 종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가 많이 먹게 만든다는 얘기지? 이건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형광펜 들고요. 정리해 볼게요. 자, 1번은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2번 우리는 봅니다 플래터 보고. 3번 3번에서는요 아씨 없는데 3번에서는 it을 쓸 거냐 them을 쓸 거냐 맨 끝에 them이 가리킨 거 음식들이었었잖아 그지? 그래서 them을 쓴 거고요. 4번 문장에서는요 5번 문장으로 갈게요. is, is의 동그라미 치고요. in, ing, in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문제점 발생했던 5번에 일단 체크. 6번 문장은 됐고요. 6번 문장에서요. maintain에 밑줄을 세요. 대절에 연결된 동사인데 이 대시 let을 꾸며주니까 s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when 다음에 eating이 왜 eating이 되었는지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 이제 많은 눈이 익혀야 돼요. 자 그리고요 됐고요. 7번 문장에서요 아까 저 했던 거 있잖아. 앞에 거는 뭘 썼어? r을 썼지만 뒤에서 뭘 썼어? 이지 아 잠깐만 이거 아잖아. 예. 아지 그지 둘 다 아지. 예. 둘 다 맞아요. 둘 다 하지. 나 내가 틀린 줄 알았네. 가끔 틀렸다고 누가 댓글 남겨갖고 좀 신경 써서 자꾸 좀 그래.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요. 어디 요 마지막 문장에서 when부터요. available까지 가려고 가려닫고. 웬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가려갖고 빈칸 추론으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빈칸. 어? 빈칸 추론. 어이 빈칸. 부. 어 뭐? 7번.